이 현상적인 존재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참나는 영원한 절대다. 이러니까 그 참나를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 뭐저 하늘 세계에 어디 다른 곳에 아주 깊고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로 이렇게 또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스승들이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참나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한번 들여다봐도 지금 여기 없거든. 참나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덥석 잡을 텐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여기 있긴 뭐 개뿔이나 뭐가 있어 여기. 참나가 어딨어? 참나는 이 현상적 개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멀고 먼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라는 착각만 싹 빼버리면 그냥 지금의 현재 여기 이 모습 이대로가 그냥 참나의 모습이라니까? 무지무지하게 간단한 문제 이건. 이것이 나라는 착각만 싹 빼버리면 그냥 전체가 통째로 참나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그 어디 가서 찾아요, 찾기는. 어디 찾으러 다닐 데가 어딨어? 그냥 이게 그냥 통째로 그냥 날이니까. 이게 그냥 통째로 절대의 모습이라니까. 거기에 요거는 나고 요거는 너고 요거는 좋고 요거는 싫고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놓고서 계속 희비 분별을 하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통째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체가 통째로 오직 하나인 참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눠놓고 따지니까. 참나는 저 멀고 먼 하늘 끝에 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이것이 나라는 착각만 싹 뽑아버리면 이것이 있는 그대로 참나인 절대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마하리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항상 존재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존재함에다가 요것만 나라는 개체의식을 딱 뒤집어 씌워버렸어. 그래서 개체로서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존재함, 이것은 그냥 순수의식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요게 나라는 착각만 뽑아버리면 이 전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참나인 절대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그냥 진리 그 자체인 절대의 모습이잖아요? 참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야. 참나 입장에서. 근데 여기에 개체의식이 딱 뒤집어 씌워지면은 해공 입장으로 보면 나는 1958년 이전에는 없었어. 왜? 나 그때 태어났거든. 그전엔 없었어. 그 다음에 1958년 이후에는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 죽으면 그 죽은 이후에는 나는 또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면 그게 나야? 그게 주체로서의 나야? 그런데 이것이 나라는 착각을 싹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해공이라는 캐릭터가 1958년도에 태어나기 그 이전에도 나는 그냥 있었어. 왜? 난 해공이 아니니까. 나는 참나니까. 나는 절대니까. 그 이전에도 난 있었어. 그리고 해공이라는 캐릭터가 태어났어. 태어나거나 말거나 난 그냥 있어. 그 다음에 해공이 죽었어. 지까지 깨 돼지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있어. 이게 참나예요. 아시겠죠? 이걸 해공해서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서 해보라고. 개체의식은 요 하나의 개체가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다. 요게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으니까 내가 존재한다. 자기가 이렇게 꽃가닥 죽으면 내가 죽었다. 이렇게 하나의 개체에게만 매여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참나 입장에서는 하나의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든 죽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참나는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37억 년 전에 빅뱅이 되기 그 이전에도 참나는 존재했어? 존재하지 않았어? 존재했지. 우주가 생하고 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우주의 문제지. 참나인 절대가 우주가 생긴다고 해서 생기고 우주가 없어진다고 해서 같이 없어지고 그래? 그게 절대야 그러면? 절대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태어나든 돼지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는 오직 그냥 절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존재 그 자체. 그러므로 참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개체는 태어나면 존재하고 죽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야.